안녕하세요. 저희가 돌아왔습니다. 저희는 기꺼냐 바짝없어입니다. 제주어가 네. 쏙쏙 들어와 이젠? 그럼요.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? 네. 그 도라면 도색이가 그 기실린 도색이 보면 무섭죠? 그 뭔 말이라? 아,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가게 저기 잘 먹은 강서. 아유, 아유, 가게 부지런한. 아니 명장자리라니 명장자리라니 바닥 누구 이거 참 좋은 게. 저거. 네. 여기 구조분한 감수가? 구조분한? 응. 구조분한? 나 힌트를 좀 주세요. 구조분한. 네. 아, 좋은 거는 상품이라. 네. 안 좋은 거는 굳은 거라. 상품이 아닌 것? 불량? 그렇지, 불량. 불량 느낌인데 저기서는 네. 이곳이 장소가 안 좋으니까 가십니까? 이런 뜻이지. 여기 구조분한 감수가 하니까 아니 여기 명당 자리여 여기 있잖아. 구조분한 게 좀 안 좋다 이런 뜻인 건가요? 오케이. 구조분한. 그럼 장소 말고도 또 어떤 곳에 또 쓰이나요? 뭐 물건 팔 때도 이거는 상품이나 만 원이고 이건 굳은 거나 천 원만 좀 써 이런 할 수 있는 거지. 안 좋은에 해당되는 그 말인 거지. 굳은 거. 아, 굳은 거. 알겠습니다. 아이고 정신 초력해. 정신 차리게. 오기 정신 차리라 하는 거. 야, 네. 기권장이 많이 열렸죠. 네. 아, 정신 좀 차리셔야 할 것 같아서. 정신 초리라. 초리라. 응. 근데 정신이란 초리라 할 때 정신 차려란디. 네. 야, 빨리 혼자 초리라. 혼자 초리라? 초리라. 초리라? 초리라 할 때는 네, 어떤 빨리 챙겨라. 아. 뭔가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하는데. 네. 여자들은 준비하는 게 많잖아. 그쵸, 짐이 엄청나게 많아. 그렇지, 많아요. 또 화장도 해야 되고. 네. 아이고, 혼자 촐리라게, 야이. 빨리 저 챙겨라. 준비해라. 촐리라. 자, 그럼 그 촐리다를 이용해 그냥 한번 해보는 거라.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거라, 약속. 네. 약속 장소에 나가 먼저 간 거지. 아, 야이, 무사히 말하면, 야이. 어구, 화끈하게. 또 무사히 늦으시니. 이것저것 너무 촐리다 보니까. 늦었어요. 아이고, 촐릴 게 많았구나. 네. 아이고, 한가득이었어요, 촐릴 게. 고생했죠, 고생. 아이고, 정신 촐리라니. 아우, 헤라야, 정신 좀 촐려라. 그렇지. 아유, 그리고 우리 집에 그 탈보 있잖느냐. 그거하고 이제 부탁된 게 망해. 사람이 오장을 다 탐자, 이제. 탈보도 만나는 게 왜 오빠가 뭐래? 시끄러! 만나지 말라니, 만나지 마. 어머, 자꾸. 나 지금까지 언제 대들어 봤나? 아니, 나 그 오빠 좋아하는데 너 오빠가 뭐래? 그 오빠하고 잘 지내. 아우, 나 진짜. 탈보 얘기 한 번만 더 끌어봐. 나 진짜 너보다 끄시. 나 그 오빠 하시면 나 그만해. 나 그럼 집 나가거나. 집 나가! 어떡해요. 근데 아까 네. 오라방 인생이라 이 오라방한테 그러면 나 집 나가보크라. 집 나가크라. 나가크라. 뭔 말? 나가크라. 나가버리겠다. 그렇지. 에이. 그럴 때 뭐크라. 나가크라. 크라 나가크라. 뭐 할 거다. 이런 뜻인가요? 그렇지.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 잠자부크라. 나 잠잘 거다. 그렇지. 아. 나 이럴 거면 나 일 안 하크라. 일 안 할 거다. 그렇지.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크라. 어떤 거라? 뭐뭐 허크라. 그렇게 쓸 수 있지. 뭐뭐 할 거다. 자, 그럼 우리 헤라가 얼마나 잘 응용을 하는지 한번 보크라. 네. 보크라. 나는 이제 서울말로 골민 제주말로 고는 거라. 제주말로 제가 대답해 볼게요. 나 잠자버릴 거야. 잠자크라. 오케이. 그 컴퓨터. 나 이제 제주어 박사가 될 거야. 제주어 박사가 될 크라. 잘했어. 아, 잘했나? 이 정도면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? 98점? 98점? 1000점 만점에. 아,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지. 오늘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아. 네. 처음 들어보는 말들의 약간 발음도 어려웠는데, 또 이런 단어를 또 제가 알아야, 또 이제 귀코랭도 바짝바짝 이제 뚫리고, 그렇지. 또 제주어도 더 잘할 수 있겠죠? 멀지구나. 아, 좋시구나.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귀코냥 바짝없어!